더 잘 자라게 하려면 흙도 잘 덮어주고 볕집도 덮어줘야 하지요. 농촌에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삭가시고 방향 삼천리. 삭가로 썼은 게 그 노래를 불러봤다. 아, 그거만 부르고 많아. 더 안 부르고. 민청아이가. 민청이라. 열두 대모 몸간방에 걸식을 하며 술 한 잔에 피운 술은 떠나가는 김사가. 잘했지요? 웬 오토바이인가 했더니 새창 자장면 배달을 왔습니다. 지호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네요. 구정마을에서 가장 어린 마을의 마스코트죠. 한물. 아니 어서야 손자 다 먹은다. 아니 밥은 물어야 지겄나. 왜 할머니들은 자장면 드실 생각도 않고 일만 하시는지 지호가 할머니를 모시러 갑니다. 할머니! 김미야, 오세요. 오랜만이다. 늘 밭에 한번 앉으면 일어날 줄을 모르는 할머니. 할머니가 느티나무로 온 곳은 그로부터 한참 뒤. 지호는 할머니 자장면부터 챙깁니다. 조금 불기는 했지만 얼른 한 젓가락 뜨고 그늘 아래서 땀을 식힙니다. 이럴 때 나무는 마을 사랑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원래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붙었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나무가 붙어 뿌리가 괜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맞닿은 나무가 합쳐져 한 그루가 되는 것을 열리라고 하지요. 처음엔 부딪혔겠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가 된 나무. 구정마을 사람들은 그 들판에 느티나무를 닮았습니다. 햇볕 좋고 바람도 없는 날, 야로면의 유치원 어린이들이 느티나무로 소풍을 왔습니다. 나무 사랑해. 이건 진짜 나무거든. 그러니까 발로 차지 마. 아, 여기 벌레 있다. 이걸로 잡아. 아, 이걸로 잡아. 아이들은 마을의 오래된 느티나무를 안고 만지고 냄새 맡고 살펴봅니다. 아니야. 그리고는 마음에 담았을까요? 아이들이 흩어져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야, 내 두 아들을 밟으면 어떡해? 내가 밟으면 안 되냐? 그래, 밟으면 여보까지 같이 밟힌단 말이야. 이만 다하고. 맞아, 우리. 온몸으로 들을 지키며 서 있던 느티나무 한 그루. 언젠가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자라고 있는 느티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되겠지요. 그리움을 가득 안고 말입니다.